자, 그러면 한번 조금 아, 그래서 하나씩 뽑아 먹으라고요. 이게 좀 터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. 뜰커. 참 별일이네요. 이건 되네요. 근데 이거 네개다 들어가나? 어, 이거 유튜브 각이다. 고기 돌리듯이 지금 꽂고 있어. 근데 이게 그 바닥에 구멍이 다 똑같이 뚫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됐어. 이제 먹어야겠어. 더 하긴 그렇다. 어머. 고기 뜯어 먹는 것처럼. 무슨 고기예요? 통감자. 막 이러고. 세상에 슈크림빵. 마치 여기 슈크림 묻은 거는 그 마요네즈인 것처럼. 고소한데? 막 이러고. 자, 다시. 어머, 맛있나요? 참 별별 방송하네요. 저분 배고플까봐 계속 왔다갔다 한다? 제가 알아요. 앉아. 빵을 젓가락에 꽂아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. 그래요? 이거 이따 나중에 유튜브 올릴 때그네개다 꽂아져 있는 거 한번 캡처해야 되겠다. 되게 화제 인물이야. 아니 이거를 그 프레시 슈를 그 한번 그 나무 젓가락에 꼬치처럼 그 꽂아서 지금 먹어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네트워크 끊기셨어요.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 올릴게요. 나중에 유튜브 올릴 거니까 유튜브를 보세요. 오늘만 화제 인물 갈게요. 야? 근데 아프리카 TV가 좀 그런 게 있어요. 채팅방에서 그막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는지 그 굳이 옵션을 안 맞춰놔도 그
열혈 팬 분들은 그걸 좀알 수가 있어요. 열혈 팬들의 그 접속 여부를. 그리고 그 고정 매니저분들 있잖아요. 고정 매니저분들은 그 접속하는 즉시 그 매니저가 됐다고 그 뜨기 때문에 매니저분들도 뜨는 게 있어. 어쨌든 한꺼번에 네 개를 먹었더니 좀 커피를 좀 먹어야 될게요. 이렇게 코밍 먹방 하나 찍고.